실려. 이 정도면 가왕할 만두. 오늘은 내가 가왕할 만두. 캐나 멋있는데 핏이? 이야. 네가 오기 전까지 우린 아무 문제가 없었어. 세상 누구보다도 다정한 연인이었어. 어느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어. 하지만 이젠 너를 만난 후에 내 가슴 속에 지켜온 믿음이 무너지고 네가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난 남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내가 남자가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떻게 전화벨이 울리면 그녀가 곁에 있는데도 너의 길을 바라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를 그리워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이래선 안 된다고 그녀를 절대 울려선 안 된다고 다짐을 해봐도 널 향한 마음은 커져만 가는데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hey. 내가 여자가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어떻게 가왕할 만두 이분은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란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내는 자연의 소리 ASMR 입으로 내는 마치 아마존 우림에 있는 듯한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시겠다고 하는군요. 자, 자연의 소리 들려주세요. 지구 최대의 열대 우림 아마존 수십만 종의 동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하신 거예요? 원숭이는 했었는데 나머지는 네? 연습을 좀 했습니다. 네네. 아 제가 보니까 아쉬워. 음악만 하신 분이에요. 예능엔 관심 없고 시키니까 하는 거야. 이게 예능을 한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돼요. 내가 딴 거 할게요. 이렇게 된다고. 잘하는 사람이지 웃기는 사람은 아니다. 정확하게 소리. 이윤석 씨가 얘기했네. 잘하는데 웃기는 사람은 아니라고. 아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말 실사. 네. 잘하는 분. 리얼로 그 소리 내는 사람. 아 좋을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어떡해. 이 노래를 부른다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난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네요. 이건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날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지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이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나를 안아주네요. 작별인 사라며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기 싫은데 뒤돌아서 혼자 있겠네요. 저 멀리 가네요. 이젠 익숙하죠. 나 이제 울게요. 또다시 보내기 싫은데 보이지 않아요.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난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출신의 엘리트 음악인 자연주의 싱어송라이터 홍이삭 씨입니다. 잠깐 아꼈다.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입니다. 아. 윤상 씨 딱 걸렸어요. 윤상 씨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 처음 뵈셨을 때 이제 그냥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웃긴데 외모를 보느라 노래를 못 들었다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 다른 케빈호 생각하고 이러셔가지고 네. 상처가 좀 있고. 아, 진짜 옆모습이 좀 조각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예, 너무 잘생기셨고. 아니 저기 이만별 씨가 예. 자기한테 맞추라 했으면 맞췄을 텐데. 그러니까 저라고 얘기하지. 네. 아, 제 그래요? 중학교 선배예요. 저 1년 선배. 아, 나 얘기했으면 바로 맞췄는데. 아, 그 저 신트 중에 약간 뭐 밀레 이런 것 좀 줬으면 제가 바로. 이상충. 그러면 좀 여보세요. 우리한테 좀 맞는 힌트를 줘요. 아. 토스트라도 주실 수가 있어요. 토스트. 야. 노래를 참 잘하십니다. 노래는 뭐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했고요. 네. 교회 오빠 맞습니다. 결정하는 교회 오빠. 개인기로 그 자연의 소리. 예.
자연의 소리를 개인기로 들려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길진 않지만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에서 아~ 자라가지고 거기서 거긴 또 원숭이가 지천에 있거든. 네. 특별히 그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아, 김성주 씨 질문도 아니 그럼 저 친구 어린 나이에 거기 뭐 유학을 갔겠어? 참네. 참 그 질문이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하네. 아니 부모님은 왜 가셨냐까지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아 그러면 부모님이 왜 가셨냐 물어봐야지. 예, 예. 거길 왜 갔겠냐고. 네, 네. 특별히 어, 부모님이 부모님은 예. 선생님이셔가지고 어, 그곳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가르치러 가셨었죠. 아, 지금은 아프리카 가 계십니다. 네. 아유. 아 대단한 분이네. 아 어쩐지 뭐 이렇게 떨어져도 크게 화를 안 내시네. 아주 아주 사람이 아주 차분합니다. 그러면은 서프라이즈로 부모님께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아하, 예. 예. 쑥스럽죠? 네. 예. 뭐 마음 표현을 많이 못했을 겁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 그 아들이 사실 뭐 연락도 막. 저희 누나처럼 많이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사실 아프리카를 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있는 곳을 그랬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담백한 목소리로 자신만의 노래를 들려준 홍이삭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파이팅! 부탁드립니다.